이건 그림 잘 그리면 답이 잘 나올 텐데. 얘가 fx고, 마이너스 1, x좌표가 0, 1, 2. 등차를 이루고 있다라는 말은 함수까지 등차하면 이게 같은 간격 올라가니까 직선, 한 직선이 있어요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 직선을 gx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정도?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입니다. 이게 문제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K,0에서 만나요? 입니다. K,0이다. 자, 여기 오른쪽에 접선을 만약에 뭐 LX다. 왼쪽은 뭐 크게, 왼쪽은 L2X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보면 FS, GX를 뺀 그림을 그려보고 싶지 않을까? 대부분 그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이 여기 있고요. FX 빼기 GX를 그려보면 간격이 똑같은 형태로 나올 테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인 거고, 얘는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x축에서 근이 요렇게 생기는 그림이 나올 테고, 그 다음, 요 접선도 lx에서 gx를 빼게 되면, 얘는 lx에서 똑같이 gx 빼고요. 그 다음, 여기도, L2에서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딱 중간이 Y축이 오도록 평행이동 조금 딱 해주면 이게 서로 우함수 되는 느낌을 알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여기 얘가 Y축이 되도록 평행이동하게 되면 요점 요점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고 요점 요점 절대값 갖고 부호 반대니까 우함수니까 요쪽에서의 접선이랑 요쪽에서 접선이 Y축 위에 존재한다. 그거는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평행이동 한 걸 원위치를 시켜서 생각을 하면 0하고 1 중간인 X가 2분의 1에서 얘가 교점이 생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게, 아, K가 2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fx 빼기 gx라는 식은 요점으로 식을 표현해 보면 얘는 x 플러스 1에 x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요점에서 이 친구에 대한 기울기 찾아보면 기울기 어떻게 찾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간격이 1, 여기 간격이 2, 여기 간격이 3, 아,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요 친구의 기울기는 6x 더하기에 뭐 이런 형태로 기울기가 6인 거 알겠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서까지가 1.5거든요. 2분의 3. 2분의 3에서 기울기가 6으로 내려가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9가 돼야 되겠지. 1.5, 기울기 6, 여기는 9.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F에서 G를 빼고 L에서 G를 뺐으니까
요거를 보면 되겠다. 아, 요것만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좌표가 아니라 길이로 보면 이 길이는 G에서 L 뺀 거에 대한 길이인 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G에서부터 L 뺀 거의 길이, 얘도 9가 되는 거는 같은 길이가 돼야 되는 건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0인데 위로 9 올라갔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다? 2분의 1,9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거는 지웁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힌트로 갈게요. 얘, 이 힌트가 K가 2분의 1이니까, F1이 뭐다? F1의 자리가, 여기 1도 지웁시다. F의 1은 20이에요라는 힌트인데, 자, 눈으로 볼 때는 좀 완만한데, 2분의 1에서 여기 2분의 1갈 동안 얼마만큼 올라갔지? 플러스 11 됐죠? 그럼 이번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1이거든? 얘는 2분의 1인데 얘는 1만큼 가는 거잖아. 얼마만큼 올라갔을까? 22만큼 올라가겠죠. 그 요점이 20이었잖아. F1이. 22가 더 올라갔으니까 F2는 뭐가 되겠다? 자리가 애매하다. 조금 위에 적읍시다. F의 2는 42가 되는 거고요. F4K가 F2잖아. 그래서 답은 42가 돼요라는 형태로 찾으면 됩니다. 왜 9냐? 여기가 K,0에서 맞나요? 해서 이 점의 좌표가 X축 위에 있거든. Y 좌표가 0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9니까 Y 좌표가 9가 되지. 수식? 요, 그냥 위로 간 좌표. 2분의 1 위에 요 대칭의 중심이 있는 건 변함이 없을 테니까. 위아래로 비틀어졌지, 좌우로 비틀어진 건 없잖아.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가 X축 위에서 길이가 9니까.